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100만 원짜리 EGF 줄기세포 로션을 나무젓가락과 냄비, 그 다음에 자, 또 나름 이제 뭐 고급스럽게 해야 되니까 이 와인잔과 함께 하겠습니다. 와인잔은 왜 필요한지 나중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는요, 제가 85도의 정수기 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요. 소독을 다양하게 해주면 좋아요. 자, 아까 전에 저는 소독액도 뿌리고 또 씻기도 하고 또 소독약도 넣고 해서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한 500ml 정도를 만들 건데요. 자, 양을 얼마나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그 재료부터 잠시 소개를 드릴게요. 이거는 방부제, 바람을 유도하는 그런 나쁜 방부제 대신에 이 방부제에 한방 보존 나프리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EGF, 이거 줄기세포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해서 넣고요. 세라마이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땡땡땡 화장품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이 그 저 세라마이드가 제일 실험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막 광고 이런 거 안 믿고요. 무조건 네,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자, 다음은 이제 세라마이드. 처음에는 이제 기름, 오일, 유상층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유상층은 지금 올리브 왁스,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한 500 정도 만드니까 이게 50에 지금 2.5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에 한 5g 정도 들어가야 되고 제가 500을 만드니까 25g 정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를 다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절반을 다 넣겠습니다. 약간 걸쭉하게 해주고 싶어서 일단 이걸 다 붓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조금씩 재료를 썼는데 지금은 재료를 그때그때 사서 다 쓸 수 있게끔 양을 측정을 해서 삽니다. 왜냐면 오래되면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자, 세라마이드도 이제 넣는데 이거는 이제 용량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항상 메모를 해놓고 자, 세라마이드는 100당 1에서 5 스포이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나중에 첨가물로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섭스쿨 사이트에서 배운 거거든요.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라마이드, 올리브, 유아왁스 여기서 이제 오일을 한 9g 정도가 들어가니까 지금 이거는 그 가든 오브 라이프의 이거 코코넛 오일인데요. 코코넛 오일은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요. 여러모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먹어도 되고요. 사실 먹는 용인데 이번에 피부에 양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닥터팬더라고 그 건강 의학적으로 잘 하시는 분이 추천을 해서 저는 이거를 먹기도 하고 잘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가보죠. 자, 이제는 기름으로 된 거는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을 지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게 사실
생소하실 수도 있고 저도 생소합니다. 한번 나무 젓가락이 방금 약간 쓰러져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녹여야 돼요. 아이고, 지금 녹고 있어요. 자, 나무 젓가락으로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독을 먼저 해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실 영상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지만 저는 이제 보이는 것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료들이 다 고급 원료들 써서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실 때는 따로 뭐 구입을 하시지 말고요. 집에 있는 거 가지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와인잔이 어디 쓰는지 보여드린다고 했죠. 와인잔은 바로 이제 유상층이랑 수상층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유상층을 저는 냄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오늘의 베이스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는 수상층을 끓여줘야 됩니다. 수상층은 정제수 이거 정제수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워터가 한 50에 30 정도 들어가니까 60, 100에 60이죠. 그러면은 지금 저 정도면은 300인데 약간 조금 많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다 해볼게요. 일단 약간 묽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끓여주고요. 비슷한 온도로 70도에서 한 80도 정도로만 끓이면 돼요. 그 다음에 가루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가루는 딱히 지금 뭐 넣을 재료가 없어가지고 하지 않지만 이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아까 썼던 재료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여기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굳이 안 저어줘도 되는데 저는 지금 아까 썼던 재료들이 안에 오일들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항상 유상층을 먼저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까 제가 실수를 했죠. 그냥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영상을 한 10분, 15분 정도로 찍을 건데 이걸 그냥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일 그걸 다 쓰면 보고 따라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넣었나요? 대략 넣은 것 같습니다. 아직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고 약간 미지근한 상태거든요. 80도에서 90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이게 유상층에다가 수상층을 넣으면
안 되는데 제가 반대로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이렇게 둥둥 뜨게 되거든요. 유상증이. 여기 약간 보이시죠? 둥둥 떠다니면서.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 미지근해요. 조금 더 끓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히알루론산이랑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떤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500 정도 되죠. 500g 정도 되는데 100g당 이 EGF는 이제 풀 한 스포 정도가 맞아요. 그래야 그러면 한 5스포 정도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는 한 5방울 정도인데 이게 지금 네, 그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은 4방울 정도니까 4, 5, 20, 20방울 정도 다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나프린은 지금 1에서 2방울인데 네, 한 10방울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점점 이제 아까는 미지근해서 그렇게 됐네요. 지금 다 녹았거든요. 잘 녹아져 있고 지금 뜨겁진 않은데 조금만 더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거 한 3개월은 쓸 것 같거든요. 저는 얼굴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팩할 때도 한번 바르고. 왜냐면 원래 원료가 EGF 줄기세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실 이것만 하기는 좀 아깝고요.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제 유상층을 넣어줍니다. 유상층을 이렇게 섞으면서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동안 조금 굳었죠? 상관없어요. 이렇게 쓸어다가 아이고. 자, 불을 얼른 꺼줍니다. 자, 이렇게 블렌딩을 시키고요. 이거는 여기 안에 온도로 인해서 녹을까요? 녹을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훨씬 지금 유화가 잘 됐어요. 이렇게 5분을 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블렌더가 있었는데 블렌더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성공입니다. 색깔이 진짜 이쁘다, 그죠? 봐요. 와, 색깔이 이쁘고. 고급스러운 와인잔과 나무젓가락 아까 쓰려고 했지만, 쓰기도 잘한 것 같네요. 됐다.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와. 이거를 일단 여기다가 나중에 이 첨가물들 있죠?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나프리 다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구마구 대충
100만원짜리 줄기세포 로션 만들기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좀 식히고 넣어볼게요. 빠이빠이.